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의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구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굳은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종교생활은 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항해 가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250km 정도 됩니다. 딱 우리 교회에서 서울 외원교회 그 거리가 딱 248km더라고요. 딱 그 거리예요. 그래서 걸어서 일주일에서 길면은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은 세계 복음화할 영적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죄를 모른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면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자꾸 땅의 것을 요구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그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종교성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였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금길만 걸을 것이다, 이제 비단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거든요. 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원죄를 몰랐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종교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이 꽃길인 줄만 알고 비단길인 줄만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나오는 것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신앙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영적 상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란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내 인생부터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내 영혼이 치유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필요로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필요로 하는 것은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제자를 통해서 후대와 치유와 237의 빈 곳을 살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우리는 문제를요,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로 봐야 합니다. 당연성이라는 말은 앞뒤 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 이것이 당연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되면요, 모든 상처는 발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되면요, 모든 문제는 응답이라는 말이 현실화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요,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야 필연성이라는 말이 내게 현실화됩니다. 뭐 사자성어지만 사자성어 가운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그 실상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필연성이라는 말은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내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지금 반드시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일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절대성이라는 말이 내게 현실화됩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은요,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절대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에게 주신 언약,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아는 자라면요, 사단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맞출 때 절대성이라는 말이 내게 현실화됩니다.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 세계 복음화가 내게 사실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왜냐, 내 인생이 광야거든요. 내 인생이 먼저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내 영혼을 갱신하는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갱신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내게 사실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할 영적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날이지 탄생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어린이날이지 어린이 탄생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이라는 시스템은 사실 어느 순간에 분열될 수도, 또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 참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자로 세상 살릴 교회의 시스템 되시길,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본당과 또 각 객실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시 방역 수칙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전도학교는 성탄 축하 행사 영상 시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교회로,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하고 치유하는 교회, 2, 3, 7 나라의 빈 곳을 찾아 집중하는 교회,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 3, 7 집중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류테시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GS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구회당과 도로학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의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 계신 나가 계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 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가장 큰 현장, 나 자신의 현장에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극거리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